브리스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거나 사람을 만난다 할수 있는 그거는 대단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갈 곳이 그곳이다 이런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실하게 생각이 들고. Because it does change people's lives. It certainly has changed my life for the better. And it has developed in me a relationship with Christ that I've never knew before. 또 오네시모 선교회가 좋은 거는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줄 때만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잊혀졌을 때 그때 도와주시는 게 저는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미국 내 한인 200만 명 시대, 100년의 이민 역사만큼 이민 1세대부터 한인의 이민 역사에는 많은 눈물과 감동이 담겨져 지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 뒤로 안타까운 삶을 만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수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현재 약 58개의 캘리포니아 감옥에 수감된 25만 명 중에는 약 450명의 한인 재소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따뜻한 손길이 간절한 사람들 곁에 오네시모 선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잘 자랄 거라고 15년 전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감옥 사역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없었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부서로 감옥 사역 조그맣게 하는 경우, 지금도 많은 경우 그렇지만. 오네시모 선교회는 오렌지 카운티와 LA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45개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감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소자 개인 방문을 비롯 주 단위로 정기적 방문을 통해 예배와 성경 공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추방을 기다리는 재소자들을 위한 이민국 사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빠지지 않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통신대학, 형량을 마친 재소자들이 자국으로 추방될 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뉴 라이프 해외 선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생일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술 먹고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서 좀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이를 만나보고 뭐 얘기를 하는 과정에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죄 없으니까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범인은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갱으로 몰고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어떤 변호사 어떻게 갈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아, 가서 그냥, 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재판하면은 그냥 빨리 나오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우리는 미국 법을 너무 몰라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아,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걸 느끼는 게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쯤에 오네시모 선교회를 딱 연결해 주신 거예요. 저희 자녀는 어필 중에 있는데 그 어필 변호사도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정말로 딱 이렇게 딱 리서치 해주시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만나게 됐어요. 변호사도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또 이제 저희 자녀도 목사님이 가서 만나보고 정말 이렇게 대화하고 그래서 정말 잘 감당하고 있어요. 첫째는 형사법 변호사로서요. 제가 많이 느끼고 안타까운 거는 한국 분들은 한국같이 생각하셔가지고 형사건이 닥쳤을 때 한국식으로 풀어가다가 또 일을 더 많이 나쁘게 만드는 경우를 가끔 봐요. 그리고 또 형사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같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한테도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특히 젊은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 때는
저한테도 여러 번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뭐 혹시 엄마 아빠가 잘못 키웠냐,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젊은이분들도 많이 숨겨야 되고 교회 가서도 누구한테 부탁하기가 참 어려울 때 김석기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그 교인이 아니라 밖에 있는 목사니까 도리어 도움을 청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오늘 가는데 딜레노라는 감옥인데요. 여기서 한 3시간 반 걸리죠.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펠리칸 베이라고 오레곤 중계선에 있습니다. 예, 거기가 한 5시간 정도 우리가 소요하죠. 한 횟수로 계산해 보면 그냥 대충 한 100만 마일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19년째 매주 한 번 거르지 않고 하는 일. 이곳 캘리포니아에 있는 감옥 중 김석기 부부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멀리 갔는데 열몇 시간씩 갔는데 갑자기 이제 락다운이 됐다거나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제 힘들고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예, 그때 좀 힘듭니다. 이 사역이요. 외롭고 고독해야 사역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늘 멀리 운전하고 또 그 형제 자매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 복음이 증거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갇힌 곳에서 외로운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홀로 달리는 길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다는 김석기 목사는 감옥 사역에 대해 거창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제 자매들이 말씀 듣고 소망 듣고 할 수 있으니 좋고 변화하는 그들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으니 좋은 것이라고. 큰 고생에 비해 너무도 소박해 보이는 이유이지만 그 작은 기쁨이 지금의 큰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 가장 어두운 곳에 매일같이 마음과 시간을 내어놓는 사람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기쁨만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오네시모 선교회에 달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